안녕하세요. 보기를 모르는 모델러 보기범입니다. 이번에는 이제 다른 예제로 또 모델링 영상을 찍어볼까 하는데요. 예제 선택에 있어서 좀 많이 고민이 됐어요. 기본적인 도형을 한번 더 해볼까? 아니면 좀더 난이도 있고 결과물이 멋진 그런 작업물을 해볼까? 이두 가지 사이에서 고민을 해보다가 결국에는 좀 후자를 선택하는 거로 했습니다. 왜냐하면 기본적인 거를 한번더 해보는 것도 물론 도움이 돼요. 도움이 되고 진행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거든요. 그리고 뭐 후자도 마찬가지고. 근데 이왕이면 좀더 재밌고 그리고 딱 봤을 때 뭔가 완성된 결과물이 좀 멋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. 그냥 간단한 박스 같은 거를 할까 했거든요. 나무 박스 같은 거. 지금 나무 질감을 한번 해봤기 때문에 이거에 이어서 나무 질감 하나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예제를 찾고 있었거든요. 근데 가장 기본적인 거 생각나는 건 나무 박스였어요. 근데 나무 박스랑 도끼 이두 가지 중에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결과물이 나무 박스보다 도끼가 더 이쁘고 멋있고 하니까. 그리고 최근에 또 갓오브워가 막 아트스테이션에 엄청 올라오잖아요. 갓오브워를 저는 실제로 해본 적은 없습니다. 콘솔 게임 자체를 어렸을 때막 플스 막2 이런 거할때뭐 위닝 11 이런 거밖에 안 해봤고 나머지 뭐 이런 콘솔 게임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. 하지만 작업물은 훌륭하다. 작업물을 보고 좀 영감을 많이 얻었어요. 아, 나도 이런 작업자가 돼야겠다. 지브러시 뭐 특히 지브러시 컷을 많이 봤거든요. 한국 사람도 계세요. 거기 참여하신 분 중에. 그래서 그분 컷 작업물도 많이 보고. 그래서 나도 이 정도 능력이 돼야겠다. 이런 생각도 들고 요번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리바이어든 도끼라는 그 주인공이 쓰는 도끼더라고요. 그래서 나중에 여기에 보니까 막 빛도 나요. 이미시브 같은 거 살짝 넣어갖고 약간 은은한 느낌으로 도끼가 이렇게 빛나는 느낌의 그런 임팩트 있는 그 모델링을 해서 샷을 뽑으면 어떨까? 이쁠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. 아무튼 얘기가 좀 돌았는데. 근데 사실 제가 이번 영상은 좀 다르게 찍을까 해요. 제가 지금까지는 계속 풀 영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자연스럽게 흐름이 이어지도록 찍어 왔거든요. 근데 이게 너무 개인적으로 너무 힘들더라고요. 말로 설명을 하면서 영상도 같이 찍으면서 중간에 실수도 하면 안 돼요. 실수하면 다시 돌아가야 돼요. 물론 편집해서 넘겨서 찍으면 되는데 제가 이 풀영상을 왜 좋아했냐면 중간에 편집을 해서 부자연스럽게 넘기잖아요. 그럼 중간에 어떻게 어떤 일이 발생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. 제가 취준생 때 독학하면서 유튜브를 좀 보면서 독학을 했거든요. 근데 유튜브에 물론 한국 강좌는 없었습니다. 그때 당시엔 마야를 썼는데 맥스 강좌는 좀 있었는데 마야 강좌가 없었어요. 마야 강좌를 찾다가 외국인들이 하는 강좌가 있는데 그 중에 풀 영상 찾기도 어려워요. 풀 영상이 많이 없어서 대부분이 다 타임랩스 해갖고 지가 막 엄청 잘하는 사람이 와막 이렇게 휘황찬란하게 모델링을 해요. 빠르게 뭐 스피드 모델링이라 해서. 근데 그거 보면서 스탑하면서 여긴 이렇게 하네 이렇게 하네 하다가 너무 빠르니까 이게 뭐 따라할 수도 없더라고요. 그래서 풀영상을 찾았는데, 풀영상 같은 경우에 또, 1시간, 2시간, 막 이래요. 하다 보면, 막 엄청 지루하기도 하고, 막 졸리기도 하고. 아무튼, 그래가지고, 그런 와중에, 중간에, 가끔 풀영상도 그래요. 중간에 이 사람이 뭐, 졸았는지, 아니면은 뭐, 잠깐, 어디 갔다 왔는지, 담배 피고 왔는지, 뭔가,
그 연결 흐름점이 갑자기 모델링이 변해 있어요. 그럼 그때 저도 약간 멘붕이 오거든요. 뭐야, 이거 어떻게 진행한 거지? 막, 스스로 막 계속 화면 보면서, 이거 어떻게 한 거지? 막 궁금해지기도 하고, 영어로 막 물어보기도 하는데 막 답장은 안 오죠. 그게 뭐 영상이 바로바로 올린 게 아니라 막몇년 전에 올라왔던 거라. 아무튼 그러한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, 제가 돌아봤을 때, 제 취준생 때, 취준생 시절에 좀 봤으면 하는 그런 영상을 찍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. 그래서 최대한 어떻게 진행을 했냐. 만약에 모델링 하나를 만든다면은 중간에 실수하잖아요. 그러면 다시 돌아왔어요. 어느 저장된 현 시점부터 녹화하다 중간에 끊었던 시점부터 다시 돌아와서 그 모델링을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. 이걸 계속 반복해요. 간단한 모델링 하나 만드는데도 중간에 왜냐하면 실수를 한 영상을 그대로 올려버리면 그만큼 또 시간이거든요. 그게 만약에 실수한 영상 뭐한 10분 컷이다. 그러면은 그거를 10분 한 영상을 올려버리면 그만큼 또 시간이 늘어나잖아. 근데 풀영상 같은 경우 시간이 늘면은 지루해요. 그 보다가 막 힘들고. 근데 또 그거를 편집해갖고 싹 날리고, 다음 걸로 연결해서 이어지려면은, 그 중간에 실수한 부분과 다음 단계로 넘어갈 부분이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되거든요. 근데 이어질 수가 없죠. 제가 실수했기 때문에. 그러면 어떻게 되냐? 이어지려면 다시 그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찍어야 돼. 그래야 그게 자연스럽게 모델링이 이어지거든요. 보는 입장도 넘어갔을 때, 아,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구나, 그냥 시작하는구나 하고 느끼실 텐데, 아무튼 얘기가 좀 길어지긴 했는데, 실수를 하고 다시 찍고, 이거를 반복하다 보니까 이 진도가 안 나갑니다. 이 도끼 작업도 지금 업로드가 제가 2주가 지났거든요. 2주 동안 논게 아니에요. 2주 동안 이 작업에 대한 계획을 좀 세워봤어요. 여기 부분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고, 아니면은 좀더 다르게 가볼까? 그래서 다르게 하면 어떨까 해서 막 지브러시 튜토리얼도 다 뒤져보고, 뭐 다른 방법이 있나, 또뭐 이것저것 서치도 해보고, 제가 알던 방식과 또 다른 방법이 있나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, 막히는 부분이 있어요. 계획하다가, 아, 이 부분은 잘 모르겠다. 저도 아직까지도 계속 배우는 입장이고, 그러다 보니까 막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.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테스트도 해보고, 연습도 해보고, 해보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2주가 흐른 거예요. 빨리 업로드 해야지 하다가, 이제 더 이상은 늦으면 안될것 같아서, 개인적으로, 지금 이 영상도 이미 찍어 놨던 것, 말고 이런 부연 설명을 드리기 위해 다시 찍고 있는 거예요. 아무튼 이 도끼 자체도 100% 완벽하게 계획은 되어 있진 않아요. 근데 어찌됐든 영상을 올려야 되고 계속해서 진행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영상 같은 경우에는 좀더 중간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실수했던 부분도 뭔가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이 있다면은 올려서 찍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풀영상으로 가다가도 뭔가 반복적인 작업이나 아니면 좀 넘겨야 될 부분이 있으면은 좀더 빠르게 스피드하게 넘겨서 진행을 하고 좀더 타임랩스와 풀영상을 합쳐서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영상을 찍을까 합니다. 이번에는 완전히 풀 영상이 아니에요. 저도 좀 한계가 있고 그렇게 찍기에는 항상 매번 그리고 이건 조금 난이도가 좀 있거든요. 개인적으로. 그래서 어찌됐든 저도 지금 뭐
이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도 무사히 완성까지 해서 완성하면 좀 뿌듯할 수 있을 정도로 작업물을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하나 찍었는데도 벌써 10분이 넘었네요. 아무튼 빨리 이거 작업 진행해서 더 계속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